내 진짜 솔직히 말할게. 이거 황금단에서도 통해.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하. 자, 여러분들의 압박 루틴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고 있는 입장에서는 파이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요렇게 셋업 타이밍에 횡어퍼 를 태우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화랑 유저들 리벤지 X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화랑 유저 입장에서는 셋업 타이밍에 회 얘가 시계 횡어퍼를 태우네? 무험하네. 그래서 효도를 까는 겁니다. 셋업을 쓰겠지. 왜 효도를? 화랑 사기네. 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조금씩 해드릴게요. 화랑 상대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에 화랑 유저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화랑 유저가 원터풀 투 셋업 로하이, 셋업 로하이 투 셋업 로하이 간다. 원터풀 투 셋업 로하이 투 로하이 애플챈 로하이 니들,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중간에 지금 진짜 쓸데없는 것들이 섞이고 있기 때문에 압박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니들 같은 걸 빼라고. 원투풀 투 셋업 로하이 투 로하이 투 셋업 로하이 투 로하이 투, 이러면 상대 죽어 있어요. 농담인 게 아니고. 내가 중간에 L10을 썼거나 니들을 안 섞었죠. 이게 압박의 정수인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왜 그것을 썩지 않느냐? 니들이 가드가 됐다. 플러스 4프레임이긴 한데, L10이 14프레임이야. 상대 원잽이랑 경우에 따라서 우리만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니들을 쓰면 압박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들을 압박 중에 쓰면 안 되겠죠? 플러스 4밖에 안 돼. 한8 정도는 돼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단 구간은 원투 로하이, 원투 미들 하이를 써. 그러니까 원투 미들은 상대 원잽 빼고는 다 같이 맞거나 이겨. 그러니까 미들 하이를 쓰고 상대가 하이 타임에 앉는다. 리벤지 X가 아니고 미들 하이 요렇게 쓰면은 그냥 눈먼 기상어퍼 쓰다가 카운터 나니까 여기서 미들 하이 힐랜스 원투 미들 하이 힐랜스 딱요 타이밍, 요 개념을 익히십시오. 이걸 걔야 생 미들 하이고, 요게 살짝 딜레이 좀 미들 하이. 요게 고급 테크닉인 겁니다. 아시겠죠? 상대가 눈먼 기어를 계속 깐다. 계속 나를 보도 안 하고 기어만 깐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힐레스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확신을 하고 대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요. 그래서 상대가 미들 하이를 막고 뭘 내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필요해진 게 뭐다? 투 다시 로하이 투 셋업 미들 하이 투 로하이 투, 요렇게 하시면 겜 셋. 네, 진짜 솔직히 말할게. 이거 황금단에서도 통해. 태고에서도 통한다고. 안 통할 것 같지? 그러면 내가 태고를 못 왔지. 통합니다. 안 통했다? 그러면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사이드킥, 셋업 1, 원투풀 2, 셋업 로하이 2, 깡, 사이드킥 카운터, 셋업 1 푸싱. 이게 끝. 필드 압박은 이게 끝인 겁니다. 더 없어. 더 나올 루트도 없고 방식도 없어요. 아시겠죠? 백대시로 쭉 빠지는 상대는요, 방법 없습니다. 기술이 안 닿는 거는 방법이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황금단쯤, 그러니까 천상계 언저리쯤 돼야지 그런 스텝을 밟을 수 있게 되거든요. 투포 심리는 횡신을 위해서. 근데 백대시도 좀 잡아요. 이거 한 다음에 투포를 백대시로 피할 수 있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횡신으로도 안 피해져. 쿤이라고 할지라도 포는 다이네요. 거리에 따라서 끝거리에 가드가 됐을 경우 쿤은 되네. 쿤은 너무 작아서 그럼. 투타이밍에 앉아서 띄운다고? 그건 신인류인데? 내가 작정하고 해도 안될걸? 진짜 저것만 노리고 있어도 안될 것 같은데. 이걸 한다고 기상킥도 빡센데. 이걸 한다고 이걸 걸 한다고. 와, 그럼 투포포 깔면 되지. 저 당연히 카운터잖아. 그니까 그게 맞지. 아니 상대방이 무빙을 하지 않고 앉았다 일어나서 우리 선택지를 무마를 시킨다? 상쇄를 했다? 파괴를 했다? 그거는 기술 배합과 타이밍의 문제인거 아니면 가드를 똑바로 하지 않았거나. 불가능해요. 프로도 이거 못해. 진짜야. 프로도 이걸 100%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 내 과감하게 이야기하지. 없어요. 매크로가 아닌 이상은 이거 안된다고. 매크로란다. 뭐 핵같은게 아니라면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해봐도 당장 뭐 내가 기상기를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안됨. 너무 빨리 쓰면 일어나서 가드가 되고. 그러니까 후딜이 짧다는 건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랑 유저가 이런 식의 선택지를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도 뭐 입력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손 가는 대로 해놨어. 아 화랑 개 사기네. 아 진짜 화랑 너무 사기 아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끔찍한데? 나 솔직히 이거 대처할 자신 없어.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와... 그러면 2번 압박 루틴 잡아줘. 자, 횡어포가 안 되잖아. 이때는 겨우 됐네. 근데 여기서 이런 루틴이 섞이면 와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내 덤이 상대할 자신 없다. 와, 사람들이 이래서 날 싫어하는구나 싶네. 뭔 게임을 이렇게 끔찍하게 해? 아니 이거 파괴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봐. 지금 루틴을 세 가지밖에 안 섞었는데 파괴가 안 돼. 자, 여기까지 추가를 했어. 그럼 시작 원투만 똑같지. 나머지는 와, 아니 이거는 내가 못해서 파일을 못하는 건데 나는 반속이 안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센
선택지를 못하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거 과정이거든요. 아, 이거는 눈에 익었네. 그러면 여기서 얘가 하나? 이거를 어떻게 보고 반응할 거야? 이거를 못 맞췄다. 그럼 심리 셋업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상대가 진짜 잘 찍었거나. 이거를 어떻게 보고 반응을 해? 아, 인간 파해죠. 습성 파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랑 유저가 계속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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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이런 못된 화랑 유저가 뭐 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거 진짜 끔찍한 기술이네. 셋업 가드 하면은 이거 절판이네. 플러스 12에서 20짜리 기술이 나가니까 8프레임짜리 로우가 나가는 거네. 끔찍하네. 아, 강의를 해보도록 하죠. 내가 맞아야 된다는 게 좀 슬프지만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원투를 한 다음에 플라를 왼풀을 잡는지 오프를 잡는지를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빌드업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내가 손 가는 대로 누른다고 할 때가 이때인 거야. 원투를 쓰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그 마인드맵이 짜여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인드맵은 얘가 횡을 할까? 백대시를 할까? 아니면 뭘 내밀까? 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첫 합을 나누기 전에 그 정보를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마인드맵을 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얘는 무빙으로 뭘 하려고 하겠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순간이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한 내가 짜주면 1년 내로 와 올 수 있어요. 그건 좀 빡세게 했을 때 이야기고, 아, 슬근슬근 해도 한 3년 이내에 그 마인드맵을 다 짜집니다. 그러니까 스텝 이런 거 연습은 따로 하시고요. 압박 루트만, 상대 대처 방식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사실 할 게 없거든요. 할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스텝 로하이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진행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얘 하스텝 이 거리에 되면 하스텝을 밟은 다음에 로하이를 쓰는구나. 여기서 안전하게 배팅하는 방식. 요렇게. 이게 엇박인 겁니다. 나도 이거 파이 못해. 상대방이 이 거리에서 아몰랑 어퍼 계속 깔고 있어요. 이 거리가 되면 이게 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죠. 내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빠이.